네, 섹슈얼 매직 타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로스카라베오 사에서 나온 팩이고, 이런 19금 카드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굉장히 19금 카드 중에서 가장 예쁜 카드라고 볼수 있는데, 그래서 데카메론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어글리한 어떤 모습이 많아서 조금 예쁘고 조금 신비로운 느낌의 19금 카드를 원하신다면 연회점을 보는데 19금인 부분을 안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덱을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이 데카메론이랑 카사노바, 마나라, 그 다음에 섹슈얼 매직 이렇게 보통 나뉘고 있고요. 저는 대부분의 아마 타로 텔러 분들이시라면 이 섹슈얼 매직을 아마 선호하실 것 같아요. 데카메론 제가 실제로 써보기로는 사람마다 이제 차이는 있지만 저의 경우에는 데카메론이 가장 적중률이 높았고 또 카사노바의 경우에도 마니아층이 분명히 존재하고 마나라 카드 같은 경우엔 조금 어렵지만 제가 점성술을 좀 습득을 한 다음에 배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많이 보려고 하고 또 섹슈얼 매직 카드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연구를 해보려고 구입을 했어요. 네, 이렇게 앞장이 있고 뒷면은 요런 마치 도마뱀처럼 보이는 두 마리가 엉켜 있는 게 이렇게 정역으로 봤을 때 동일하게 나오게끔 나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타로 오소시에이션 가입하면 뭐 로스카라베오 덱을 할인받을 수 있다는 설명서가 두 장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덱이 78장이 나와요. 그리고 이덱 자체는 굉장히 그림체 자체는 너무 아름답고 예쁜 편이에요. 그래서 예쁜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 대한 선호도는 확실히 높고 또 설명서도 이렇게 나와 있어서 보실 수 있으세요. 로스케라베어 특유로 영어, 이탈리아어, 에스파냐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렇게 5개국으로 나와 있고, 영어 자체에 대한 어떤 설명은 14페이지, 3페이지에서 14페이지니까 11페이지 정도만 숙지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로스카라베어 특유의 덱이 이렇게 다국적 언어를 이렇게 또 기입해 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1번, 이 0번 바보 카드의 경우부터 보면 기존의 라이더 웨이트 카드를 살리면서 이런 19금 카드에 어울리는 지금 이 바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두 명의 남녀가 있는 걸 모른 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이덱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바보 카드의 원래 의미에서 이 카드에서 지금 보여지는 이미지인 혹시 당신 주위의 사람들이 약간 불륜의 관계를 맺을 수도 있음에 대해서 리딩을 할수 있죠. 그리고 원래 라이더 웨이트 카드에 있는 이 조금 방해 요소라고 하나 그런 부분도 나와 있고, 이때 이 바보 카드에서 바보는 이걸 모르고 지금 지나치니까 리딩을 할때 혹시 주위를 조금 의심해보고 살펴보라고 리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높은 산으로 어떤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여기도 어떤 절벽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냥, 19금 카드? 그러니까 연애 중에서도 조금 더, 조금 깊은 면을 보여주는 덱이에요. 그리고 이게 마법사 카드.
여사제랑 여왕 굉장히 좀, 이 등장인물 자체도 굉장히 고혹적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죠.